2019 지스타 마지막 날 마지막 메인 이벤트 마지막 선물 드리기 위해 나온 선물 주는 남자 선남 MC 최군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네 강은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2의 나라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만한 게임이고 이번 지스타 기간 동안 많은 분들께서 사랑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모든 분들 아마 시연해보셨을 텐데요. 캐릭터에 사랑 빠지고 배경에 사랑 빠지고 아주 매력에 푹 빠지셨죠, 제2의 나라?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께서 제2의 나라의 매력에 빠진 만큼 제2의 나라를 외쳐주시면 네. 오늘이 마지막이고 마지막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기회니까 저희가 마음껏 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네. 제2의 네. 자, 은비 씨 저희 한 개씩 선물 네. 하나씩 좀 드리면서 네. 네. 마지막이니까 네. 저는 안마봉마 저는 아유. 오른쪽만 들게요. 오른쪽. 아, 진짜 근데 넷마블 게임이 너무 소천에서 왔어요. 자, 받으세요. 자, 여자분. 자, 이번 앞쪽에 안경 쓴 친구. 아, 네.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나 외칠게요. 뭐라고요? 제2의 네. 제2의 좋습니다. 계속해서 와. 선물 계속 드릴 거예요. 진짜 저희 네. 이거 다 드리고 가야 돼요. 자, 하나씩 아, 난리 났어요.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아, 감사합니다. 좋아요. 자, 선물 저희가 본격적으로 드릴 텐데 그 전에 제2의 나라의 정말 네. 아름다운 캐릭터들이 어떤 구현을 하는지 저희가 소개하는 영상 있죠? 네, 영상 보고 오실게요. 영상 보셨죠 여러분들? 너무 아름답죠? 캐릭터 만나보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진짜로 저희가 영상 속에서 캐릭터 분들을 바로 불러왔어요. 그쵸? 그렇습니다. 방금 영상 속에 있는 캐릭터들을 120% 저희가 한번 재현해봤습니다. 영상 속에 코스어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려요. 이야. 자, 어떤 캐릭터부터 나올까요? 자, 디스트로이어 신두리님 앞으로 나오고 계시고요. 이야, 이어서 소드맨 나오네요. 소드맨 최상민님. 좋아요. 이어서 로그 장혜은님. 네. 다음은 자, 네, 위치네요. 위치 서진아님. 자, 마지막으로 우리 엔지니어 은지혜님까지 모셨습니다. 이야, 멋지네요. 저희가 빠르게 네. 캐릭터 소개 한번 부탁을 드릴까 하는데요. 네. 디스트로이어의 신두리님 자기 캐릭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제 캐릭터는 거대한 해머를 휘두르는 전사이자 보호막을 만드는 탱커입니다. 오, 그래요? 좋습니다. 멋진 네. 포즈 한번 받아볼까요? 그럴까요? 멋진 포즈. 네. 간단하게 멋진 포즈. 야. 오. 멋있지요? 멋집니다. 네, 이어서 또 로그에게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네. 건네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로그고요. 로그는 전투에서 승리로 이끌어주는 서포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좋습니다. 자, 로그님께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로그님의 이상형은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요? 아, 제 이상형은 엔지니어? 저 남자예요. 저 남자. 맞아요. 남자 아, 남자군요. 네. 자, 로그의 이상형 엔지니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지니어님. 자, 이상형이라고 소개. 지목을 받았는데 우선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맡은 엔지니어는 아군의 회복을 담당하는 힐러고요. 이 라이플을 사용한 원거리 공격에 특화된 캐릭터입니다. 오. 자, 방금 전에 로그한테 뭔가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자, 대답을 해 주셔야죠.
죄송합니다. 제 이상형은 최군님입니다. 우와. 최군님 소감이 어떠시나요? 아, 굉장히 프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지스타의 정말 마지막 무대구나. 네. 아, 이분이 얼마나 지금 멘탈이 좋길래 이런 멘트를 하는지. 아니 그게 마지막에 볼 사람이니까. 그럼요, 오늘이 그럼요. 끝나는 거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또 장가를 가게 됩니다. 자, 이어서 소개 한번 받아볼게요. 네, 네, 우리 위치에서 진아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맡은 캐릭터는 위치고요. 위치는 창으로 중거리 공격도 가능하고 디버프 공격 그리고 힐을 해줄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맞는 캐릭터라고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시죠? 그렇죠? 네. 또 제 옆에는 소드맨의 소드맨님. 와우. 네, 안녕하세요. 소드맨입니다. 캐릭터 소개 한번. 소드맨은 한손검을 사용해서 날렵한 공격을 하는 캐릭터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디스트로이어부터 한 명씩 무대 중앙으로 가서 포토 타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스토리아 무대 중앙으로 모시도록 할게요. 오. 좋습니다. 휴대폰 꺼내시고 여러분들 마음껏 지스타에서 멋진 제2의 나라 코스어를 찍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많은 사진 촬영 그리고 많은 SNS 업로드 부탁드립니다. 샵 넷마블 샵 제2의 나라. 네, 방금은 네. 우리 로그. 자, 로그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로그는 남자 캐릭터예요. 제가 네. 모르셨죠? 그러니까요. 너무나 예쁘게 생겨서 그렇죠. 여자인 줄 알았더니 남자군요. 네. 네. 아우, 너무 예뻐요. 네. 이렇게 또 한 남성물이 직장을 잃었고요. 네. 자, 이어서 엔지니어 중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지니어가 또 이상형이 최군이라고 했는데 저한테 한번 총 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한번. 정말 쏘네요. 정말 쏘네요. 네, 이렇게 또 총을 맞았습니다. 네, 네 우리 위치의 서진우님. 자, 위치. 자, 우리 진스타 마지막 날까지 제2의 나라의 고퀄리티의 코스어분들이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아우, 너무 아름다우세요. 다음은 소드맨의 최상민님. 자, 소드맨. 아, 너무나 예쁜 남자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네. 남자지만 멋있고 멋있지만 또 귀엽고 귀엽지만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말 애니메이션에서 방금 튀어나오신 분 같아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네. 네, 그러면 네. 자리로 와주시고 다섯 분이서 앞에 한 발짝 나오셔서 단체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 합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 한 발짝 더 가까이 가서 단체 포즈 제2의 나라의 대표 캐릭터고요. 자, 여러분들 많은 와. 또 사진 촬영 부탁드리고요. 한 명 한 명 집중해 주십시오. 네. 자, 생방송으로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도 우리 제2의 나라 캐릭터에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들 네. 우리 코스어분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좋습니다. 코스어분들 네. 퇴장하도록 할게요.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디스토리어. 아, 네, 무대 아래로 퇴장 부탁드릴게요. 코스어분들. 로그, 엔지니어, 위치, 소드맨까지 너무나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네. 아름답습니다. 자, 우리 코스어분들이 퇴장을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보고 싶어하는 인플루언서. 그럼요. 나 우리 BJ. 또 유튜버 분들을 모셔봐야겠죠. 당연하죠. 그분들과 함께 퀴즈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선물 받아가셔야 됩니다. 네. 누가 오시죠? 제국님? 바로 두 분을 모셨는데 여러분들 남자 BJ 보고 싶으세요? 여자 BJ 보고 싶으세요? 남자 오. 여자 여자가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요? 한번 그러면 먼저 모셔보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와 메인 이벤트 함께 해주실 두 분의 BJ 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 위로 나와주세요. 자, 과연 너무나도 섹시한 빗베리. 네, 빗베리. 너무나도 아름다운 고말승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예쁘다. 자, 진스타 마지막 날 마지막 메인 이벤트입니다. 고말승님, 그 어느 때보다 큰 뜨거운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고말승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네, 빗베리. 네, 네. 안녕하세요, 제2의 나라에서 방금 튀어나온 것 같은 빗베리입니다. 예, yeah, 빛 같은 빗베리. 자, 고말수님, 진스타 마지막 날이잖아요. 정말 솔직하게 제2의 나라가 정말 시청자분들, 관객분들에게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현장에서 느낀 점을 그대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현장에서 제이의 나라 반응이요? 네. 아, 다들 안 그래 아무래도 애니메이션으로 저희가 게임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다들 엄청 귀여워해 주시고 네. 또 후냐도 귀엽고 플레이하는 네. 것도 쉽다 보니까 다들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제이의 네. 나라 캐릭터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가 있을까요? 아, 근데 전 좀 특이하게 후냐. 후냐. 네. 아, 후냐를 좀 누가 연기해야 될 텐데. 네. 네? 이어서 우리 빅베리님 현장에서 느낀 제2의 나라 인기 어떻던가요? 제2의 나라 일단 여성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주시고 또 저희가 하늘섬 대난투를 할 때는 또 남성분들도 그 전략적인 게임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네. 여성분, 남성분 모든 관객분들의 마음을 산 게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아까 보셨듯이 코스프레 하신 분들이 너무 예뻐서 빨리 저는 게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은비씨 저희 마지막 메인 이벤트니까 선물 한번 드리는 시간 가져야죠. 네. 제2 하면은 나라 외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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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 예쁜 고만수님과 우리 빅베리님의 선물을 드릴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빅베리님, 고말수님이 직접 또 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직접 제이의 나라 한 번 더 외쳐볼까요, 고말수님? 네, 제이의! 아, 고말수가 아이유 이거 뭐야? 고말수 아이유! 아, 안 되겠네. 소문났어요, 소문났어요. 빅베리님 한번 외쳐주세요. 제이의! 인형 가지고 싶어요? 제이의! 코스프레 이쁘게 하셨네요. 이번에 양말인데. 마시고요. 아, 양말이네. 양말 갖고 싶은 사람. 와우. 제이. 제이. 고발성 한예슬 닮았다. 대답이 없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네, 이번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스타의 많은 관객 여러분들, 저희 넷마블입니다. 넷마블로 지금 오시면 저희가 양껏 선물 나눠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2019 지스타 제2의 나라 시연존에서 많은 분들이 시연하고 나서 특별한 한 줄 평을 남겨주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바로 경품 이벤트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남기신 한 줄 평을 저희가 한번 뽑아봤어요. 네, 자, 나는 시연존에서 경품 응모권에 한 줄 평 썼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와우. 와, 많이 써주셨네요. 자, 여러분들 중에서 당첨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말숙 씨부터 한번 네. 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함줄평이 있었는지 네. 여러분들 응모권 번호 유심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함줄평 읽어드릴게요. 네. 그래픽이 아주 깔끔하고 연출이 와우. 뛰어나다. 출시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잠깐 했는데도 아주 재미지다. 아주 곧. 좋습니다. 한 줄평인데 이거 몇 줄이죠? 04609님은 본인이다 싶으시면 무대 오른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으로 나와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선물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다른 한 줄평도 바로 한번 만나봐야겠죠? 네, 빅베리님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엔? 네, 재미있고 아, 뜨면 얘기할까요? 역시 센스. 네. 떴네요. 떴어요. 네. 네. 재미있고 신났다. 마치 진짜로 그 세계로 간 듯했다. 오. 네, 자, 나다 싶으시면 손 한번 드시고 무대 오른쪽으로 님,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섯 번째까지는 쭉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한 줄평입니다. 아, 이건 진짜 한 줄평이네요. 네. 쿠 매력 있어요. 쿠 매력 있어요. 어떤 분일까요? 01192님. 네, 01192님 축하드립니다. 자, 본인이 다치면 오른쪽으로. 자, 이어서 네, 빅베리님. 네. 스토리, 그림체, 액션까지 눈과 손이 즐거웠다. 오, 스토리, 그림체, 액션. 이거는 개발자님이 진짜 좋아하시겠다. 좋습니다. 다 완벽하다는 거잖아. 맞아요. 네. 자, 많은 한줄평 감사드리고 이어서 다음 한줄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래픽이 너무 좋았어요. 캐릭터도 너무 귀엽고 재미있었어요. 아, 지금 유저 성대모사 하시는 건가요? 네, 이거 남자분인 네. 거 확실합니까, 고마수님? 그래픽이 네, 너무 맞아요. 좋았어요. 네. 네. 2008님 축하드립니다. 네, 옆으로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어서요. 아. 네. 덕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네. 덕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제2의 나라의 덕후. 네. 약간 덕후 목소리 성대모사 가능할까요? 다 멋진 분들이 덕후입니다. 네. 저도 덕후거든요. 저도 여자 덕후입니다. 예. 아, 맞자 맞자. 너무 재밌는 게임. 네, 이어서요. 네, 고맙습니다. 배경이 너무 이뻐요. 고양이 타는 거 꿀잼. 누구 따라하신 거죠? 30대 아저씨. 그랬군요. 변성기가 안 오면 그럴 수 있어요. 배경이 너무 예뻐요. 고양이 꿀잼. 자, 이어서요. 네. 지금까지 이런 게임은
없었다. 이것은 네. 만화인가 게임인가? 제2의 나라 흥해라 카이. 저 이거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왠지 김성애님일 것 같지 않아요? 아, 최군인 줄 알았는데. 아, 지금까지 이런 게임은 없었다. 자, 본인의 한 줄 평이면 무대 오른쪽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저희가 선물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요. 네. 동화 속 이야기 같은 갓게임. 어, 정답. 할아버지 아닌가 할아버지? 아, 10대 소년데요? 아, 10대 소년. 약간 좀 너무 어렵네요. 고정관념이 있네. 네. 자, 마지막 열 번째 한 줄 평은 누군가요? 그래픽 너무 귀여워요. 게임 나오면 꼭 다운 받을게요. 네마블 파티. 와, 그거죠. 그 풍선, 이거 풍선. 파티에서. 자, 이렇게 해서 열 분을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내가 선정되지 않았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나 한 줄 평 썼는데. 우와. 아니, 우리 제작진이 피해서 선정을 했나?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쓰셨는데. 네. 그러면 네. 손든 분들한테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드려야죠. 예쁜 분들께 한번 나눠드릴까요? 자, 네, 좋습니다. 우선 네. 빨간색 옷 입으신 분 한 줄 평 쓰신 거 기억나세요? 한 줄 평 쓰신 거 기억나세요? 내가 썼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 네. 무의식적으로 썼던 거 아닙니까? 기억이 나요. 마이크 드릴게요. 게임 너무나도 그래픽이 참 좋고요. 진짜 이거는 유행할 게임인 거죠. 저기 설마 저희 섭외한 연기자분 아니시죠? 아니에요. 아니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자 이거 한 개 더 축하드립니다. 한 개 더 받으세요. 좋아요. 축하드립니다. 어 네. 여기 앞쪽에도 있는데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볼까 봐요. 가보시죠. 마이크 드릴게요. 네, 한 주평 어떻게 쓰셨어요? 그림체가 너무 이뻐가지고 게임하는 동안 재밌었다고요. 와, 믿어지지 않습니다. 완벽해요. 와, 너무 또 아름다우신 여성분께서. 자, 네. 좋아요. 자, 그리고 나. 또 빅베리 어떤 분의 한 줄 평을 들어볼까요? 뜨신 분 손 들어주세요. 자, 마이크를 전달할게요. 마이크를 뜨시는데 한 줄 평. 자,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찬찬히 말해주세요. 귀여운 그래픽에 강렬한 액션 굿. 어, 역시 그래픽 칭찬이 제일 많아요. 선물 한번 드릴까요? 네, 제가 딱 말한 거랑 네. 같은 감성을 느끼셨네요. 좋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 말숙 씨. 네. 네. 한 줄평 쓰신 분 손 들어주세요. 한 줄평 쓰신 분. 아, 한 줄평 뭐라 쓰셨어요? 자, 게임에서 지브리를 느꼈다. 진짜 하신 분이에요. 드려야죠. 진짜. 양말도 드리고 인형도 드리고 또 뭐도 드리 큰 인형도 드리세요. 네, 지브리를 안다는 건 진짜 시연전에서 우리 제2의 나라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맞아요. 자, 여러분들 한 줄평을 쓰지 않았더라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물을 받는 방법이 따로 있죠, 은비 씨. 바로 네. 제2의 나라 퀴즈 이벤트가 시작합니다. 네. 자, 퀴즈 야. 이벤트. 정답을 모르더라도 찍기 신공으로 맞출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희가 연습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네. 제2 하면 나라 외쳐주시면 됩니다. 제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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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제2의 나라다. 자, 첫 번째 퀴즈 가볼까요? 네, 가봅시다. 자, 그러면은 순서대로 말숙 씨가 한번 먼저 네. 첫 번째 퀴즈를 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제2의 나라 제2의 나라. 자, 많은 분들이 소리치고 있는데 정말 크게 소리치는 분들에게 저희가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고 문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화면에 나온다고 하니까요. 이거 네, 봐주시면 돼요. 첫 번째 돼요. 퀴즈입니다. 제2의 나라는 레벨5와 땡땡땡 스튜디오가 합작으로 만든 판타지 게임 네. 니노쿠니에서 새롭게 탄생한 모바일 게임이다. 땡땡땡에 들어갈 말은? 오, 땡땡땡. 어렵다. 네, 저 노란 머리 입은 네. 지브리! 지브리? 지브리? 아,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저희 한번 네, 선물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무대 오른쪽으로 오시면 선물 안전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네. 지브리 스튜디오였죠. 네. 좋습니다. 네,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네. 자막과 함께 나가죠. 빅베리님. 네, 빅베리님 읽어주세요. 네. 제2의 나라 메인 스토리 모드에서 이마제는 어떻게 태어날까요? 네? 제2의!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까먹은 것 같아요. 제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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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제2의 나라죠. 자, 가보죠.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정답은 2번 아래서 태어난다. 2번 아래서 태어난다.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네. 함께 정답이 보시죠. 맞을까요? 자, R인가요? R인가요? 태어나면 정답이고요. 태어나면 정답이네요. 태어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 귀여워. 축하드립니다. 좋습니다. 아래서 태어났죠. 아래서 태어난. 네. 네. 자. 우리 세 번째 문제 또 고말수님이 가주셔야 되는데 네. 네. 화면을 보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 제2의 나라에서 다양한 퀘스트를 받을 수 있는 상점의 이름은 1. 오. 아직. 아직. 1. 족제비상의 2. 굴비상의 3. 제비상의 4. 양상의.
가볼까요? 제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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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빨간 모자 쓰신 분 네, 몇 번이죠? 손가락으로 3번 제비 3번 제비상의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 좋아하시네요. 자, 화면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네, 화면에서도 제비상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더 많은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기 위해 여러분들 넷마블로 오십시오. 지금 선물이 나갑니다. 자, 이어서 빅베리님. 네. 제2의 나라에서는 다양한 액션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보기에서 할 수 없는 것은 네. 1번 양을 꼭 껴안고 돌아다니기 오. 2번 몬스터 발로 걷어차기 3번 이상한 풀 뽑기 4번 양털을 깎아서 후리스를 만들기 제이의 오 비피디님 골라주세요. 저기 카메라 드신 분 4번 양털 깎아서 호리스 만들기 정답일까요? 화면으로 정답일까요? 만나보시죠. 자, 양꼬 껴안고 돌아다니기 할 수 있고요. 몬스터 발로 찰 수 있고요. 이상한 풀 뽑을 수 있고요. 못하는 거 양털 깎아서 호리스 만들기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아우 네, 축하드립니다. 전달 감사합니다. 고말숙님이 선물을 직접 주려고 했는데 거부를 하셨습니다. 아 됐고요 비피리님이요. 네. 네. 아 좋아요. 자 이어서 바로 다음 문제 가볼까요? 네. 네 다음 문제 이마젠을 데리고 다니기 위해서는 이것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1번 마음, 2번 충전기, 3번 와이파이, 4 LTE 또는 5G. 가볼까요? 제이의. 제이의. 말석씨 오른쪽. 네. 오른쪽 한번 챙겨주세요. 네. 아 우리 귀여운 꼬마 몇 번이죠? 1번. 1번 정답인가요? 마음. 맞나요? 정답이 맞습니다. 네, 좋아요. 순수해서 맞췄네요. 제이나라 해보셨어요? 아니요. 아 선물 받았으니까 했다고? 이제 예쁘게 제이나라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또 화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제가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네. 화면을 어? 봐야 된대요. 자 화면을 보니까 이게 뭐죠? 네. 자 여러분들 화면을 집중해 주셔야 돼요. 집중해서 바라봐 주시고요. 문제 나갑니다. 네. 총 8명의 캐릭터가 있었는데요. 제2의 나라 캐릭터 중 동물의 귀를 가진 캐릭터는 몇 명일까요? 정답하시면 제2의 자, 저희 뒤, 뒤에 계신 분 안경 쓰신 제일 네네네. 뒤에 계신 분 손가락으로 3번 정답인가요? 세 마리 3명 정답입니다. 좋습니다. 이쪽으로 와주세요. 그렇죠. 3마리 아하 3마리 정답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선물 직접 전해드리고요. 자 이어서 다음 문제 한번 가볼까요? 네 빅베리님 로그의 귀는 어떤 동물의 귀일까요? 귀 로그의 귀예요 로그 제이의 여기 앞에 친구 늑대요 늑대가 사실 이과인데 한 번만 기회 드릴게요. 늑대 저 비슷한 거? 아니 개 정답인가요? 정답입니다. 네 좋습니다. 웬만하면 강아지 이러는데 네. 개 자, 원래는 땡처리였는데 너무나 또 앞에 있고 그러니까요. 저희 넷마블 사랑해 주셔서 선물 드렸습니다. 아이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어서 가야죠. 고마스님 네 위치의 귀는 어떤 동물의 귀일까요? 제이의 빨간 옷 입으신 분 몇 번이? 아 뭐죠?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확실해요? 안 바꿔요? 진짜?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자 선물 고마스님이 네. 드려볼까요? 네. 아 빅베리님이 아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이니까 저희가 선물 많이 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한 문제당 두 개 어때요? 두 개? 아니 이번에 아 요거는 또 비싼 거 아닙니까? 엄청 좋은 거네요. USB 미니 가습기 미니 가습기 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마지막 날이라서 선물이 너무 많이 남거든요. 네. 선물 다 뿌릴 테니까 많이 받아가세요. 자, 이 문제는 또 비피리님이 네. 주셔야죠. 제2의 나라에서 등장하는 NPC인 이 캐릭터는 누구일까요? 오. 1번 쿠, 2번 권상우, 3번 모아제우, 4번 진우, 제2의! 오. 우리 또 자 과연 1번 쿠요 정답인가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물 하나 드릴 텐데 네. 요거 제가 퀴즈 아니고도
가장 목소리 크게 외치신 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제2의 제가 중앙에서 들어볼게요. 제2의 제2의 살짝 이쪽이 셌네요. 제2의 자, 플래시 들고 계신 분 아주 좋았어요. 살짝 던질게요. 조심히 받으세요. 좋습니다. 오. 와우, 좋았어요. 자, 이렇게 소리를 크게 질러주셔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어서 다음 문제 가볼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네? 고말수님. 네, 마지막 문제. 제2의 나라에서 등장하는 이 NPC인 캐릭터는 누구일까요? 1번 퐁퐁, 2번 자연퐁, 3번 참그릴, 4쿠. 제2! 제2! 몇 번이에요? 1번. 1번 정답인가요? 1번 퐁퐁.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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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려요. 이번에 마지막이어서 가습기하고 네. 인형 다 네. 드릴까봐요. 인형도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자, 네, 저희가 준비한 선물은 끝났고요. 네. 아, 선물이 끝나진 않았죠. 준비한 퀴즈가 끝났고요.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죠. 네. 넷마블에서 선물 마구마구 뿌립니다. 여러분들 많이 몰려주세요. 좋습니다. 좋아요. 자, 우선 제2의 제2의 자, 우리 보라색 아이 하나 드리고요. 제2의 제2의 이 친구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더 드려야죠. 네, 더 드려야죠. 자, 한번 외쳐주시죠. 자, 빅베리님 외쳐주시고 강은비님. 네, 제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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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축하드립니다. 끝까지 아. 좋아요. 네. 자, 이어서 아. 우리 애기 하나 드릴게요. 애기 하나. 아, 양말, 네. 양말 받으실 분. 네. 양말 드릴까요? 자, 아. 제2의 나라 정말 많은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좋습니다. 오늘 네. 넷마블관과 제2의 나라에서 찾아와 주시고 많은 사랑 보내주신 분 감사드리고 고말승님. 고말스님의 지스타 일정은 이걸로 끝이 나죠? 네, 끝났어. 너무 아쉽네요. 신나면 안 되는구나. 네. 너무 아쉽다. 4일 동안 제2의 나라와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솔직한 소감 한마디 들어볼게요. 아, 생각보다 제2의 나라를 되게 많이 맡아서 했는데요. 이게 하면 할수록 제가 실력이 느는 거 보니까 좋고 이게 알고 보면은 처음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아마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꼭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 빅베리님. 네, 4일 동안 지스타에서 제2의 나라 함께해서 정말 힐링이 되고 절대 일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힐링이 됐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네. 제2의 나라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마지막 행사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자, 지난 4일간 뜨거운 여기로 이곳에서 함께했었는데요. 내년에도 내일 후년에도 이어져야겠죠. 네. 네, 저는 정말 넷마블 덕분에 지스타에 처음 참가하게 됐는데요. 내년에도 또 불러주시면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좋습니다. 나라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저희는 더욱더 재밌고 더욱더 유익한 게임을 소개시켜드릴 것을 인사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최군이었고요. 강은비였고요. 고말수님이었고요. 얼짱 말수기였습니다. 네, 빅베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2의 나라 많이 사랑해주세요.